안녕하세요. 현주예요.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한라산 자락 제1산록도로변 고사리밭에 다녀왔어요. 제법 큰 고사리가 많고 주차까지 편리한 이곳 상황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실래요? 오늘 제가 소개할 한라산 자락 고사리밭은 제1산록도로와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이렇게 주차할 곳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죠. 주차를 한후 아래쪽으로 1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왼쪽에 고사리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초입은 많은 사람들이 꺾는 곳이니까 쿨하게 패스하고 밭 안으로 좀 들어가서 꺾는 게 좋아요. 가시덤불과 억새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제주 고사리밭 모습이죠. 생각보다 꽤 있는데요? 오, 이건 정말 크네? 오, 크다. 오, 거기도 있네? 아차. 사실 고사리는 앉아서 봐야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있다. 이쪽에도 있는데요? 오, 가시 엄청 세다. 어, 앞에도 있는데, 바로? 어, 없다, 없다. 그랬는데, 이게 되게 많다. 앞에도 있고. 고사리를 한 개를 꺾은 다음에는 주변을 잘 살펴봐야지 더 많이 꺾을 수 있잖아요. 고사리 뿌리가 1m 이상 기니까 그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도 있고, 어, 저 속에 목고사리 자라고 있다. 목고사리도요? 좀 작지만 목고사리는 너무 맛있으니까 꺾어야지. 금세 한 줌 뜯네요. 그죠? 오, 이 속에 큰거 있네. 목고사리 큰 거. 아싸! 오, 저 속에도 있다. 제주고사리 언제까지 꺾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주고사리 채취시기 알려드릴게요. 제주에서는 3월 말부터 고사리를 꺾기 시작해서 2월 초순 무렵까지 고사리를 꺾을 수 있는데요. 초봄 일찍부터 고사리가 나오는 따스한 곳을 이른 고사리밭, 6월 초순처럼 늦은 시기까지 채취할 수 있는 곳을 늦은 고사리밭이라고 불러요. 따스한 해안가에는 이른 고사리밭들이, 해발이 높아서 온도가 낮은 한록도로 주변에는 늦은 고사리밭들이 모여 있어요. 해발 600m쯤 되는 한라산 자락을 지나는 한록도로 주변이 저에게는 늦은 고사리를 채취할 수 있는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이죠. 5월 중순 이후 확실히 고사리가 좀 단단해져서 꺾는 소리와 손맛이 꽤 묵직해진 것 같아요. 어, 옆에도 있고. 오, 이건 크다. 이렇게. 어, 여기도 있네. 역시 덤불 속은 보물창고야.
이쪽에도 있는데 이 속으로 꺼내야겠다. 액자. 와, 그죠? 여기 한꺼번에 꺾을 수 있겠다, 이거. 한꺼번에 꺾기. 오, 세 개. 한꺼번에 세 개. 오, 목구조리. 이렇게. 여기도 있고. 세발이 세발이 세발아. 오, 뒤에 숨어있어요. 까꿍. 어, 저기 또 있다. 흙이랑 같이 있어. 오, 저기 옆에 숨어있어. 오, 여기도 있어. 오, 여기 맛집이다. 완전 고사리 맛집. 오,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오, 석기. 저리 좀 가봐. 이렇게 고사리 잎사귀가 있으면 살펴봐야 되는 것 같죠, 주변을. 엄청 커. 오, 이런 거 꺾을 때 진짜 성취감 있어요. 오, 오이풀 있다. 오이풀. 이거 오이 맛이 나는 오이풀인데요. 발진날 때 한 개씩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입안이 상큼해져요. 우와, 크다. 여기도 크고. 우와, 여기도 커. 오, 옆에 또 있어. 오, 여기도 크다. 두 개 모여 있어. 여기도 두 개 같이 있어. 일타 잎이 여기도 있고. 햇살이 점점 따가워지고 가시덤불과 풀이 많이 꺼져 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고사리를 꺾으러 오는 분들이 확실히 줄어들어 고사리밭에 고사리가 꽤 많네요. 아무리 고사리가 많은 밭이어도 경쟁자가 많으면 자기 손에 들어오는 고사리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경쟁자가 확 줄어들어서 평소보다 고사리 봉지가 빨리 채워지네요. 여기도 있어. 요즘 고사리 밭에 가실 때는 선크림과 책넓은 모자, 생수 꼭 챙기세요. 굉장히 덥거든요. 제주에는 노루가 많은데요. 만나면 반갑고 귀여운 노루에 진드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목장지대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의 고사리밭에는 진드기가 많으니까 진드기 기피제 꼭 드시고 채취하시기 바래요. 혹시 모를 뱀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틱으로 주변을 탁탁 친 후 채취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걱정 묻은 잔소리가 계속 나오네요. 뜨거운 자외선과 뱀이 무서워도 고사리를 꺾는 기분을 맛보고 싶어서 오늘도 한라산에 올라와서 고사리를 꺾고 있어요. 정말 못 말리는 현주죠. 어디 있냐? 여기도 있고. 소개죠. 제법 토실토실한데요? 어, 이 뒤에 있어요. 됐고. 이거 됐다. 와, 이쁘게 많다. 꾹 눌러서 따기, 꾹 눌러서 따기. 이 뒤에도
어, 여기 뒤에 또 있는데요? 여기, 여기. 잠깐만요. 여기요. 또 있어요, 여기요. 와, 여기 엄청 많네. 저쪽에도 있고. 어, 여기 됐네?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도 두 개 같이. 여기는 제주시 해안동 산 186번지예요. 이런 풍요를 허락해준 한라산과 목장 소유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어, 다시 이렇게 하고. 어, 또 있어. 여기 먹고 자리 밭이다. 여기 같은 형제들인가? 응, 같은 형제들인가 봐. 오, 여기 봐. 오, 여기 봐. 큰 거 두 개. 어, 꼬맹이도 있네? 꼬맹이도 있네? 꼬맹이도 따기. 아야. 오, 여기 크다. 어, 정말 장소를 잘 골라야 되는 것 같죠? 저쪽 이보다 여기가 훨씬 낫네요? 오, 여기도 있어. 어, 밑에서 꺼놔야 되겠다. 여기도 있어, 옆에. 오, 이리 보세요. 어머, 두 개나 있어요, 그죠? 여기 두 개 있고. 여기도 있네. 어, 이거 못 볼 뻔했어. 오, 저 크다. 어, 이거 일단 끊고, 이거 따고, 이거 큰 거,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얼른 가야 되는데 너무 잘 보여. 이제 갈 때 되니까 잘 보여. 고사리밭에 오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또 있어. 어두워지기 전에 한라산을 내려가야겠죠? 산 속엔 어둠이 금세 찾아오니까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고사리를 꺾으며 제대로 힐링했네요. 오, 크다. 보세요. 쓱 눌러서. 어, 여기도 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힐링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곧 다시 만나요. 안녕.